옛날에 메이어라는 라삐가 있었어요. 메이어 라삐는 설교를 아주 잘해서 사람들이 매주 금요일 밤마다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예배당에 모였어요. 그 중에는 메이어 라삐의 설교를 아주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이 여인은 메이어 라삐의 설교를 들으러 갔어요. 어느 날 여인은 메이어 라삐의 긴 설교를 듣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어디를 다녀온 거야? 여인은 대답했어요. 예배당에서 메이어 라삐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남편은 더욱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 라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렇게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은 친구 집에서 머물며 남편과 떨어져 지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메이어 라삐는 자기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후회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 자기 눈이 많이 아프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침으로 씻으면 낫게 된다는데 당신이 좀 씻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여인은 메이어 라삐의 눈에 침을 뱉었어요. 제자들은 메이어 라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덕망이 높으신데 어째서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메이어 라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네. 이 이야기는 가정의 평화와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일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